네,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상품은요, 그동안 우리 여자들이 원했던 바로 그 후라이팬, 네.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티셰프랑 함께 하겠습니다. 쇼스 정세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네, 보통 남자들은요, 네. 차를, 좋은 차를 사면 그게 이제 나 자신을 의미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여자들은 주방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쓰는 후라이팬, 그리고 내가 쓰는 냄비, 그리고 그릇이 나를 네. 대신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요리를 하시면서 네. 가장 내 손에 착착 붙는 그런 주방용품, 아니 뭐 후라이팬 찾으실 텐데 오늘 함께 하시는 티셰프를 함께 보시면 네. 뭐 더더욱이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고 또 한국에 오늘 저희가 홈웨어 쇼핑에 처음 최초로 보여드리니까 네. 좋은 조건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네. 후라이팬 쓰면서 난 늘 만족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쓰면서 뭔가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가족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 풀세트로 샀더니 막상 쓸 거는 별로 없고 품질은 또 만족감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많은데 네. 오늘 함께 하시는 이 티셰프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최대 규모의 쇼핑몰 아마존닷컴을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히트한 네. 상품이고 상품평을 보니까 네. 주부들의 칭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홈웨어 쇼핑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아마존닷컴에서 보셨던 바로 그 프리미엄 라인 오닉스 데일리 컬렉션을 만나시는데 네. 동일한 브랜드고 동일한 라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아마 뭐 들어가서 아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쭉 보시면 상품평에 더더욱 감동이 되실 거고 네. 중요한 건 해외에서 인정받은 이 브랜드의 이 제품을 지금 국내에서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미국에서 소문 이미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네. 근데 써보니까요. 왜 그렇게 그 세계적인 쇼핑몰 아마존닷컴에서 상품평이 그렇게 많고 판매가 많이 되는지 네. 바로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여자들은 후라이팬 요거 하나만 써봐도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근데 디자인을 보셔도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선 요 두께감이 지금 3mm 이상의 두께감에 여기에 순도가 좋은 97% 이상의 알루미늄 소재가 사용이 돼서 네. 아 고급화인의 기본 구성은 진짜 제대로 갖고 있는 건 물론이고 저는 코팅이 이게 좋았어요. 네. 테프론 코팅인데 이것도 그 유명한 200년 역사가 넘는 듀퐁사의 기술을 그대로 갖고 있는 플래티넘 코팅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별 다섯 개가 보이실 거예요. 요거 우리 보이시죠? 어머님들 예전에 네. 나 후라이팬 살 때 별 확인하고 사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네. 그 코팅이 맞습니다. 그래서 써보시면 어쨌든 네. 너스트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또 고순도 알루미늄은 이게 쓰시다 보면 이제 후라이팬은 열을 받았다가 수축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안쪽에 알루미늄 이 바디 자체가 약간 고순도가 아니면 크랙이 네. 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써보시면 막 하얗게 뜨는 이게 백화현상이라고 네. 하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덜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뒷부분을 보셔도 와 진짜 고급 팬의 그 느낌이 그대로인 게 그렇죠. 여기 특허받은 또 인덕션 네. 처리가 다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패드도요 네. 정말 넓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거든요. 그런데 널찍하게 지금 네. 싹 들어가 있고 여론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깊이감도 지금 5cm 이상으로 좋은데 저는 사실은 네. 요 기능적인 면도 좋았지만 디자인을 지금 보시게 되면요. 손잡이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통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가 많고요. 신경을 조금 썼다 하면은 네. 그냥 뭐 나무 소재? 근데 이건 전체가 아예 스테인리스 소재가 들어가면서 맞아요. 여기도 지금 안에 비어있는 Y자형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손잡이가 길기 때문에 열이 전달이 잘 안 돼서 뜨겁지가 않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막혀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 유명 브랜드들 보면 이쪽이 뚫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열이 일로 지나가라고. 그쵸. 그러면서 열이 이 손잡이에는 덜 오고 또 하나 스테인리스 재질이긴 하지만 네. 이 안쪽이 비어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무게중심이 잘 맞게 네.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 로고 각인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티셰프 이 후라이팬 26cm 하나만 네. 오늘 몇만 원 주고 사셔도 사실은 그럼요. 아깝지 않은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예. 있습니다. 저도 후라이팬 진짜 많이 써봤잖아요. 주부 17년 차면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다 써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이거 사심 담아서 오늘 방송 진행하는데 네. 26cm 후라이팬도 오늘 구성에 들어가 있지만 이거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90펜
팬도 네. 따로 사시면 99,000원 특허받은 그렇죠. 그 궁중팬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네. 22cm 사각 그릴 팬 갑니다. 요거는 고기 구울 때 이런 두툼한 팬 하나 따로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네.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진짜 비싸잖아요. 요것도 오늘 구성에 넣어드렸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계란후라이 하려고 하는데 잘 늘어붙지 않고 아 맛있게 됐으면 좋겠어. 그럴 때 쓰시는 20cm 후라이팬 여기에 깊이감 좋은 양수 냄비까지 근데 저는 여기 좋았던 게 네. 이렇게 뚜껑이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요 지금 뚜껑 부분에 스테인리스 무광 처리까지 굉장히 깔끔하고 요 네. 로고 처리되어 있는 부분 손잡이까지 요거는 우리가 그냥 포인트로 하나쯤은 갖고 싶은 그런 냄비인데 오늘 요게 이제 구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놔 볼 거고 네. 그리고 역시 같은 코팅 되어 있고 여기에 튀김망에 실리콘 손잡이까지 다 들이는데 네. 지금 저희 설명 반도 안 했어요. 근데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 이른 아침에 주문 전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가격 보시면 이게 다 가져가시는데 이 고급 라인이 134,100원 앱으로 하시면 적립금도 최대 10% 네. 그리고 이게 좋아요. 아마존에선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럼요. 한 달에 16,763원입니다. 지금 눈에 보고 계신 풀세트를 다 가져가세요. 더더욱이 지금 커브드 돔의 이 구띠 팬까지 아마 구매하시게 되면 네. 훨씬 활용도가 좋으실 거고요. 어찌됐든 후라이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너스트 입니다. 중요하죠. 코팅이 얼마큼 잘 되느냐가 네. 중요한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요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름을 두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코팅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강불에 올리고 바로 딱 요리를 하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밀전병인데요. 네. 밀전병 살짝만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보통 코팅이라고 하면 이 밀전병은요 고객님 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스테인리스 팬에도요. 지금 보시면 이게 딱 여기 붙어요. 스테인리스 소재 하나는 묻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빠르게 열이 쭉 전달이 되면서 고순도의 알루미늄은 이게 중앙에서 올라 오는 열을요 빨리 옆쪽으로 전달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코팅 자체가 어느 한 곳에 열이 집중이 되면 코팅은 나가요. 그쵸. 전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쑥쑥쑥 이거 보세요. 쭉 아까 움직이죠. 기름 네. 한 방울 안 둘렀어요. 기름 안 둘렀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더더욱이 고객님 네.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싹 전병을 붙여낸다는 게 지단만큼이나 쉽지 않거든요. 그쵸.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싹 익혀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좋은 팬도요. 기를 한참 들여야지 맞아요. 이게 늘어붙지 네. 않는데 저는 좋았던 게 처음부터 네. 계란 후라이가 너무 그렇죠. 깔끔하게 네. 계란 지단이 너무 깔끔하게 돼서 좋았어요. 이렇게 코팅력은 그렇습니다. 5스타. 그러니까 네. 별이 다섯 개니까 네, 네. 이건 이제 믿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거 커브드 돔이 있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게 팬. 약간 쉐입이 좀 독특하다 느끼실 거예요. 독특해요. 우리가 보통 궁중팬, 볶음팬으로 알고 계셨던 근데 보통 요리하시다 보면 많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위쪽에다가 한번 커브드 돔 돔을 하나 쳐준 거예요. 뚜껑을 하나 얹혀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고객님, 우리가 셰프들 요리하는 거 보면 어떻게 네. 해요? 보통 이거를 막 안쪽에 식재료 넣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막 흔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흔들죠. 집에서 보통 하면은 막 튀어나가요. 김치볶음밥 하면은 막 여기저기 날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어머님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구띠팬은요. 이렇게 한번 소스를 제가 한쪽에다만 부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밀어 넣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아서 소스가 딱 섞여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얘가 마치 스피를 타면서 뒤로 점프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하나도 안 뒤로 안 넘어 안 도망가잖아요. 어머. 근데 이게 보통 우리 어머님들 손목의 힘도 좀 네. 약하시고 여러 가지 요리하시면서 뭐 신경 쓰실 게 많으니까.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를 내가 들어서 굳이 흔들지 않아도 가만히 놓으시고 여기에서 그냥 주걱으로만 살살 밀어주시면 알아서 이게 다 섞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팬을 3년 전쯤에 네. 공중파 CF에서 봤습니다. 그때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팬을 언제쯤 만나게 되나. 오늘 처음 저희 선배들이니까 너무나 약간 좀 네.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한데 네. 지금 보시면 요겁니다. 이 커브드 팬은요 고객님 네. 이건 특허여가지고 누가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쵸.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거 자체가 고객님 주물이 아니에요. 쇳물을 부어서 가마솥처럼 둥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판을 프레스를 눌러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네.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특허를 받은 네. 밀기만 해도 흘러내림이 없는 그러면서도 뒤집히는 네. 조리 용기로 구띠팬이 이게 이제 특허를 받았고 그렇죠. 미국 아마존닷컴에서도 굉장히 인기리에 좋은 네. 상품평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요거는 써보시면 어머 궁중팬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이 얘기들을 네. 많이 하실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거 인덕션 돼요? 핫플레이트 돼요? 하시는데 다 되죠? 고객님 이게 기본적으로 고순도의 알루미늄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열은 요즘에 전기레인지나 인덕션 하이라이트 너무나 많이 쓰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인덕션 패드가 이렇게 크게 들어갑니다. 보통은요 요만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함께 하시는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사양이면 믿고 선택하셔도 되고 몇 톤의 힘으로 여기를 꽉 눌러줍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 이 압착이 되면서 열원을 가리지 않고 써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더더군다나 지금 모든 기물에 지금 보시면 저희가 뭐 프라이팬, 여기에 뭐 굿디팬, 여기에 그릴, 캐서롤로 쓰실 수 있는 이런 기물까지 다 인덕션 쓰실 수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런 그릴이 있는 이거 하나 갖고 싶었었어요. 이런 거는 뭐 캐서롤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그릴팬은 고객님 시중에서 이런 기물을 쉽게 찾아보실 수도 없어요. 우와. 이런 건 정말 구매하시기도 어렵고 밖에 나가서 하나 딱 잡으면 이게 정말 몇만 원 하잖아요. 아니 몇만 원이 뭐예요. 10만 원, 20만 원 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그렇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요게 하나 갖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식탁 위에서 인덕션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사각팬에 딱 먹으면요. 비싼 고깃집 가서 진짜 몇십만 원 안 드리고 맞아요. 내가 좋은 고기 사다가 바로 먹으면 더 만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고기 같은 거 할 때 그릴을 왜 선택하냐면 올록볼록하게 엠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자체가 두툼한 육즙 안쪽까지 쭉 익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팬이 굉장히 두툼하니까 두툼해요. 열 전도율이 좋아서요. 고기 하나를 구워내도 육즙이 쫙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다르죠. 고객님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익혀내기 위해서는 열원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스레인지부터 해서 하이라이트 인덕션 전기레인지까지 뭐 하나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싹 구워내고요. 이걸 옆으로 옮길게요 고객님. 이런 캐서롤이나 그릴팬 이런 것 같은 괜찮다. 경우에는 그냥 테이블 디쉬로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고기를 익혀내신 다음에 소스만 살짝 이렇게 부어내시면 근사한 테이블웨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요리하심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세트로 딱 맞춘 듯한 느낌. 네. 주방을 인테리어한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게 이거잖아요. 근데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라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최대 쇼핑몰 아마존.com에서 판매량도 엄청나지만 상품평이 깨알 같아요. 지금 아마 찾아보시면 이제 티셰프 오닉스 라인 찾아보시면 프리미엄 라인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구성은 진짜 대한민국 주부들이 딱 좋아하는 구성이에요. 26cm 프라이팬 그리고 99,000원 상당 24cm 굿디팬도 오늘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테이블 웨어로도 고기 하나 구워 먹을 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사각 드릴팬에 그렇죠. 매일 쓰시는 계란 프라이팬. 자, 20cm 프라이팬 갈 거고요. 여기에 18cm 양수는 포인트. 그렇습니다. 뚜껑까지 이렇게 스테인리스 마감 처리 딱 돼서. 여기에 실리콘 손잡이에 튀김망까지. 지금 눈에 보고 계신 모든 구성이 다 97%의 알루미늄. 여기에 정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 코팅이 얹혀지면서 뭐 디자인이나 사양이나 가격이나 사이즈나 뭐 하나 빠지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com 비교해보세요. 네. 이 가격이 믿겨지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거 다 보내드리는데 134,100원, 여기에 앱 최대 적립금 10%. 그리고 저는 이거 좋았어요. 미국에서는요, 이게 문자가 거의 없는데요. 아마존.com에 없어요. 한 달에 16,763원으로 나눠내실 수 있는 무이자 혜택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써보시고 나서 후라이팬 만족하는 거 없어? 구성이 아쉬웠어 하시면 오늘 가져가세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통 채널 아마존.